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입니다.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란 가방 두 개 채웠고요. 앞 가방 하나, 허리색, 삼각대, 앞에 파우치, 자전거 수리 도구, 헬멧, 장갑. 간단하게 이번 여행 룰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구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구에서 다른 구로 넘어가려면 무조건 콜을 받아야 됩니다. 쿠팡이 됐건 배민이 됐건 배달 콜로 다음 구가 떠야 그 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여행 비용은 배달로 번 돈으로만 충당이 가능하다. 출발해 보실까요? 렛츠고. 준비 완료. 자, 날씨 오지게 좋습니다. 현재 연수구거든요. 자, 남동구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수구와 남동구가 맞닿은 곳까지 가는 거죠. 싸운다, 싸운다. 옛날에 그 우싼맨인가 뭐 그런 개그 프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있죠. 우짜 우짜 우짜라자. 자, 저는 지금 이제 문학경기장 거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고요. 파란 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연수구인데, 연수구 끝자락 남동구와 거의 맞닿은 지역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콜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쿠팡하고 배민 켜서 배달의 민족? 자, 남동구 쪽 콜만 받을게요. 자, 콜이 좀 빨리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벌써 한 10시쯤에 아침을 먹고 나온 건데 벌써 배가 고프네요. 이제 12시인데 와, 씨, 콜 안 뜨는데요. 망했어. 어떻게. 살짝 더 내려가도 되거든요. 종합터미널 입구 사거리 전까지가 연수구고. 자, 저는 이제 완전히 남동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만 건너면 바로 남동구인데 콜이 안 뜨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예상했던 그림이 아닌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적은 떴다 떴다. 뱀이 떴습니다. 번쩍 배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마라탕 마라민족입니다. 번쩍 배달 처음인데요 저. 남동구에 진입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마라탕 도착. 신규 떴습니다. 바로 받겠습니다. 또 번쩍이네. 번쩍은 한 집 배달인데 또 번쩍을 주네. 아,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가서 일로 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수락하겠습니다. 아, 요 다음 콜은 미추홀구네요. 미추홀구. 네, 바로 미추홀구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두 콜 만에. 여기 현재 라이더가 총 5명이 와 있습니다. 5명. 시가발요. 뒤에 짐이 있어서 묵직하니까 오히려 자전거가 이제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이거든요. 배달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첫 콜 완료했습니다. 4,900원. 두 번째 콜 픽업 예정 6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아, 거기서 너무 오래 기다렸어. 자, 이 와중에 신규가 떴습니다. 똥스버거. 아, 갔다가 다시 오라고? 간서 오거리로 간다? 오케이, 일단 받겠습니다. 일단 받겠습니다. 자, 일단 받았고요. 자, 도착했습니다 가게. 픽업 거의 20분 지났네요.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뭔가 다 이렇게 꼬이네. 조리가 꼬이네요. 조리가. 나는 준비가 됐는데. 자, 샌드위치 전달했습니다. 3,900원 찍었고 지금 후딱 가야 됩니다. 또 늦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밀립니다. 한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와, 미친 어필이다. 야, 올라가집니다. 뒤에 짐 달고도. 경사 장난 아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맨날 20분씩 늦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냐고 진짜. 그러면 업주는 뭐가 누굴 책임인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학번이에요. 오늘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지금. 사장님 화가 많이 나셨어.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배민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 또 번쩍 배달. 방금 거기에요. 방금 거기. 와, 멀리 간다. 네, 요거는 한번 쭉 한번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갖다 드리고 다시 받아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화날만 합니다 이거. 배민에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 번쩍 배달은 말 그대로 한집 서비스인데 쿠팡처럼. 근데 이거를 동시배차를 계속 이렇게 주니까 앞에서 꼬여버리면은 뒷손님 망하는 거예요 완전.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왜 번쩍 배달이야 이게 그럼. 많이 보던 언덕이네요. 다시 왔습니다. 웬만한 언덕은 다 올라가네요. 전기자전거 그래도. 안녕하세요. 자, 받았고요.
자, 이번 콜 전달지가 부평입니다. 부평구 십정동.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달하는 순간 부평 해제됩니다. 지금 뭔가 콜 자체는 지연이 많아져서 많이 받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해제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 신규 떴다. 신규 떴는데 볼까요 한번? 괜찮습니다. 멀리 안 가네요. 일단 받을게요. 400원. 부평구 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전달을 완료함으로써. 자, 동암역 왔습니다. 동암역. 동암역 앞에 있는 할리스. 안녕하세요. 자, 커피 받았습니다. 할리스 커피. 고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오, 핸드폰, 씨. 오, 핸드폰, 씨. 안 돼, 내 핸드폰. 미안하다. 콜 또 들어왔네요. 일단 받을게요. 어, 뭐야. 어, 씨, 멀잖아. 오 마이 갓. 오, 3,000원 했고. 네. 그, 진미원 불고기 하모냉면. 네, 잘 계세요. 진짜 완료. 자, 지금부터는 부평역 쪽으로 이동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슬슬 밥도 좀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3시가 다 돼가네. 2시 40분. 자, 부평역. 부평역으로 도착했습니다. 부평역. 밥 먹자. 순대국 하나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6,000원 소비했네요. 6,000원. 오늘 수입 23,900원 지금까지. 이제 17,900원 남았습니다. 17,900원. 예, 부천 방면으로 최대한 들러붙어서 부천콜 한번 받아볼게요. 부천콜. 벚꽃은 끝났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자, 북해역 방면 이동 중에 콜 하나 발생했습니다. 봅시다. 한 끼 반찬 픽업해서 북해초등학교로. 오케이 오케이. 동쪽으로 갈수록 서울이거든요. 배차 수락. 자, 반찬 받으러 갈게요. 수고하세요. 어, 난 반찬 5만원어치라 그래서 엄청 많은 줄 알고 쫄았는데 조금이네요. 5만원이 큰 돈이 아닌가 봐요 요새. 어, 다우크 떴었습니다. 바로 떴습니다. 아, 뒤로 가네요.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콜 떴네요. 역시나 백콜이에요. 부평 쪽. 부평 쪽이 콜이 많긴 많네요. 저는 송내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송내역까지는 못 가네요. 송내역은 부천이고 북해역까지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야, 대한민국 벚꽃이 없는 길이 없어 진짜. 전부 다 벚꽃이야. 이게 너무 또 흔해져 버려가지고 벚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죠. 자, 일단 북해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북해역 앞에 도착했고, 자, 바로 앞에가 부천입니다. 바로 앞에가. 바로 이 길만 건너면 부천인데 지금 시간이 근데 콜이 안 뜰 시간이에요. 4시 18분. 제일 콜 없을 시간. 아, 코앞이 부천인데 왜 가지를 못해. 부천은 보니까 구가 없더라고요. 구가 다 폐지됐어요. 2016년인가? 구가 있는 시는 구 단위로 지역을 뚫어야 되고요. 구가 없는 작은 시들은 한 방에 시가 다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 콜 하나만 떠주면 되는데, 야, 이거 뭐 38선도 아니고. 일단 요 길로는 갈 수 있어요. 요 파란 라인이 부평구인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파란 라인 바로 앞에까지. 요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볼게요. 예. 이동을 하면서 콜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쿠팡을 깜빡하고 있었다. 쿠팡. 쿠팡 킬게요. 쿠팡. 배민은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20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오늘 3시간 45분. 일단 종료하고. 자, 쿠팡 너의 힘을 보여줘. 아, 부천 없다. 지금 시간이, 예, 화요일 평일 4시에 일단 콜 대기하겠습니다. 계속 쿠팡 떴어. 어디야?